방송 켜진 거죠? 그러면 좀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좀 지금 허리에 제가 지금 뭘좀 차고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걸 좀 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숨이 좀찰 수가 있는데, 조금 느슨하게 풀어볼까? 조금만 느슨하게 풀게요.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됐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이제 현재 시각이 한국 시각 기준으로 5월 27일이에요. 자, 5월 27일. 이제 대만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 컴퓨터 관련 전시회인 컴퓨텍스가 열려요. 2019년 컴퓨텍스가 열리는데, 이제 드디어 오늘 새벽에, 아니, 오늘 한국 시각으로 이제 오늘 오전에 이 AMD의 CEO인 그 리사 수 박사가, 이제 줄여서 리사라고 부를게요. 그 리사가 기조연설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보통 이런 전시회 같은 거 있으면 첫날에 컨퍼런스 있거든요. 컨퍼런스는 보통 첫날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컨퍼런스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보통 전시회를 볼수 있게 해줘요. 그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그 명패를 달고 있으면 전시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리사가 드디어 AMD의 3세대 CPU를 들고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했어요. 기조연설에서. 기조연설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 이제 올 초에 이제 CES에서도 기조연설을 했었어요. CES에서도 기조연설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대충 약간 그 프로토타입을 공개를 했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약간 인텔의 이제 CPU하고 경쟁을 했을 때 이제 전력 소모가 적다는 걸 뭔가 보여줬었어.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공개된 라이젠의 정확히 어떤 등급 모델인지는 공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CPU 이제 뚜껑을 보면, 그 이제 예전에는 딱두 개가 있어서 코어하고 코어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병렬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아이오 다이하고 코어가, 그 이제 그 부품의 간격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레이턴시가 좀더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코어당 단위 성능에서 인텔을 뛰어넘는다기보다는 그냥 7나노미터 공정의 이 반도체 칩을 좀 약간 먼저 한번 앞서가서 이제 상업용으로 내놓는다. 그리고 애초에 게이밍보다는 이제 다중코어 멀티 작업을 애초에 타겟으로 했다. 그거를 좀 감안을 하고 이제 이번 새로운 부품 시리즈들을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AMD CPU로 견적을 짜실 분들이라면, 이제 그 라이젠 3세대가 공개가 되기 된 직후에는 사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가격 안정화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사실 그 해당되는 부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안 기다리시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그 시점에 당장 결제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지금 당장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막몇 달을 기다려? 그거 못해요. 저는 아마 지금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만약에 돈만 있었으면 저는 그냥 안 기다리고 2700X 질렀을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요. 자, 근데 인텔도 이제 오버클럭이 가능한 K가 들어가는 CPU도 있죠. i5 9600K와 KF, i7 9700K와 KF, i9 9900K와 KF. 이세 CPU는
다음 달 정도면 이제 앞으로의 이제 출고되는 부품들을 이제 배수, 수율 좋은 CPU들로 내놓는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좀 약간 정수놀이 한 거야. 좀 그러니까 수율 놀이를 한 거야. 약간 좀 그냥 좀 이렇게 수율이 잘 뽑히는 거하고 안 뽑히는 거하고 그냥 똑같이 낸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냥 좋은 것만 내겠다. 그런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용팔이들이 그 가격을 막 세게 매기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뭐 이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걱정 없이 살 텐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현재 출고하고 있는 DDR4 메모리를요. 그 기본적인 이 기본 클럭 능력치를 올려서 내놓는다고 그랬어요. 그 작업 역시 다음 달이면 아마 국내에서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달이면. 자, 그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어차피 그 AMD에서 코어의 X 시리즈가 들어간 CPU를 사는 분들은 굳이 수동으로 CPU 오버클럭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프리시즌 부스트 그 기능을 쓰면. 그 자동으로 되죠? 그 B450 칩셋 보드하고 X470 칩셋 보드에서는 그 자동으로 되죠? 그리고 그냥 적당히 램만 오버클럭 조금만 땡겨주면, 램 오버만 조금 땡겨주면, 뭐 그렇게 쓴다고. 대부분은. 그 정도인데. 일단 다음 시리즈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내가 쓰는 PC가 있고 만약에 그래 나는 한 두 달, 세달 정도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면 버티세요. 근데 나는 지금 쓰는 PC가 맛이 갔어. 새로운 PC가 당장 필요해. 그러면 그냥 지금 당장 사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당장 사서 만약에 이제 그 PC를 활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그때 더 좋은 걸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고. 자, 근데 그 인텔의 그 CPU 그 수율 높은 거 위주로만 나온다. 그 얘기는 오버클럭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 i3 9100F하고 i5 9400F에는 1도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니까 만약에 i3 9100F나 i5 9400F로 견적을 짜실 분들은 그냥 편하게 짜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짜시고 램만 좀 글쎄요 그냥 그 삼성 거하고 가격 비슷한 그 게일 거를 쓰시든가 아니면 이제 다음 뭐 다음 세대 뭐 이런 거로 뭐 부품만 일부 바꾸실 거다 업그레이드 하실 거다 그런 분들은 그냥 튜닝 램을 사시는 것을 그냥 권장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사실 어떻게 따지면 지금 이 5월 마지막 주 5월 저는 이제 5월 26일에 그 가격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딱 1시간 전에 제 견적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5월 26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견적대는 제가 미리 얘기하자면 비교적 싼 가격대의 견적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싼 가격대의 견적만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텔 i5 9600K 시리즈, 9700K 시리즈, 9900K 시리즈, 그리고 F 시리즈까지 총이 6개 CPU의 이 조합을 들어가는 견적은 저는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i3 9100F 조합하고 i5 9400F 조합. 그리고 AMD 3세대가 나오기 전까지 지금 당장 그래도 좀 싸게 사서 버티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이 그러니까
뭐 내가 만약에 지금 뭐 AMD 2세대를 갖고 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버티시면 되는데, AMD 1세대 거다. 아니면 인텔 8세대까지는 괜찮아요. 인텔도 8세대부터는 코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텔 7세대 이전 걸 쓰고 계시다. 이런 분들이 도저히 작업하다가 답답해가지고 다음 세대가 나올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그래 한 두세 달 정도, 한 분기 정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견적만 제가 짜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40만 원대예요. 40만 원대는 자 라이젠 3 시리즈는 일단 3세대 라인업이 공개가 안 됐어요. 3세대 라인업은 라이젠 5, 라이젠 7, 라이젠 9 라인업만 공개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라이젠 3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이 견적 가시면 돼요. 램만 뭐 비슷한 가격대의 이겔 메모리로 바꾸시거나 겔 메모리로 바꾸시거나 그 아니면 그냥 튜닝 램을 좀 몇만 원더 들여서 쓰시거나 그거를 권장 드리는데 제가 지금 이 견적에서 램을 왜 8GB 두 개, 16GB로 맞춰 드렸냐 하면요. 사실 8GB만 맞춰도 돼요. 요 견적에서는 4GB 두 개, 8GB를 맞춰도 되는데 다음 분기 때 혹시 라이젠 3세대로 좀 갈아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램을 일부러 8기가 두 개, 16기가로 맞춰드린 거예요. 그거를 좀 염두를 하고 맞춘 견적이라는 점에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가는 견적들은 약간 차세대 업그레이드를 좀 대비를 해서 일부 램만 좀 약간 오버해서 좀 약간 용량을 끼워드렸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일단은 라이젠 보드 중에서도 A320 견적은 이게 딱 유일해요. 이 다음 가격대부터는 제가 A320 보드를 견적에 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로 다음 라인업, 다음 등급으로 넘어가요. 다음 등급은요. 그래서 이제 역시 한세달 정도 버티실 분 라이젠 2400G에다가 B450 메인보드를 꼈어요. B450 메인보드를 꼈고 램은 역시 16기가. 삼성을 만약에 그러니까 이 견적으로 다음 달에 맞추실 분들이면 삼성을 가져도 돼요. 삼성이 이제 좀 좋은 부품으로 바꿔서 나올 거기 때문에 바꿔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품으로 가셔도 되는데 그 여기서 이제 감안을 하실 거는 이 견적까지는 그래픽 카드가 없어요. 이 견적까지는 그래픽 없고 그래픽 카드가 없고 내장 그래픽으로 갈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세대 라인업에서 라이젠 3300 시리즈하고 3600 시리즈에는 내장 그래픽이 포함된 G 시리즈가 있어요. 이 라인업에 있다고 그 현재까지의 루머상은 밝혀졌는데 자세한 거는 이제 오늘 컴퓨텍스가 있는 그 아마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 정도의 라인업을 쓰시는 분들은 굳이 그래픽 카드는 필요 없고 내장 그래픽으로 의존하실 거다. 내가 뭐 야구 동영상이 이 정도로 뭐볼 거다. 야구 경기 얘기한 거예요. 저는 뭐 그런 AV 그런 걸 권장하진 않아요. 오히려 상상력만 떨어져요. 실전이 중요하지. 자,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견적 쓰실 분들은 굳이 그래픽 카드를 염두를 안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 그래픽 카드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견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굳이 B450 껴드린 이유는 만약에 이 B450에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고 아마 이제 X570 메인보드가 나올 때쯤에 B450하고 X470 보드, 그리고 A320 보드도 아마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제공이 될 거예요. 그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쓰실 거에 대비를 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시고, 만약에 쓰실 거면, 여기서 CPU 바꾸실 거잖아요. 바꿀 의향이 있는 분들이면 바꾸실 거죠.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좀더 좋게 쓰고 싶으시면 그래픽 카드를 꽂으시면 돼요.
어느 등급으로 올리실 거냐에 따라서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면 꽂으시면 되는 거죠. 일단은 그 점을 감안하고 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램은 여전히 16기가를 맞춘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라인업. 그 다음 라인업은 이제 드디어 말도 많고 말도 많은 참 i3 9100F 시리즈예요. 이 i3 라인업을 쓰는 분들이 솔직히 그래픽 카드를 얼마나 쓰시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고, 이 i3 9100F를 쓰시면, 그러니까 이게 보통 i3 프로세서 쓰시는 분들은 내장 그래픽 많이 그냥 쓰시는 분들인데, 왜 여기서 내장 그래픽을 뺐을까? 이거를 좀 약간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쨌든 지금 이 견적은 이제 70만원대 견적인데, 네, 안녕하세요. 70만원대 견적인데, i3 9100F. 그러니까 i3 쓴 사람들은 굳이 내장 그래픽 필요가 없는데, 내장 그래픽을 쓰게끔 견적을 이 부품이 애초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i3를 맞추실 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픽 카드를 싼 거를 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GTX 1650을 넣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1650이 GTX 1060보다 성능이 안 나와요. 차라리 RX 570을 끼고 말지. 가격 면에서. 그럴 거낄 바에는 그냥 1660 끼세요. 1660 끼시고, 만약에 지금 여기는 메인보드 H310을 넣는데 뭐 마음에 안 드시면 B360으로 가셔도 돼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자, 그 다음 견적. 자, 이제 그 다음 견적은 이제 90만원대 견적인데, 90만원대 견적에서 이제 CPU가 i5 9400F로 바뀌었고, 그리고 B360 메인보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1660Ti로 한 등급 올라갔어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뭐냐? RTX 시리즈는 이제 그 향후 그래픽 카드 칩셋이 벤투스, MSI 기준으로는 벤투스 등급도 원래 조금 수율 낮은 칩셋을 썼었는데 이제 높은 칩셋을 다 바꾼다는 얘기였어요. 다음 달부터. 그래서 일단 물론 역시 GTX 시리즈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GTX 꽂으실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일단은 i5 9400F 역시 그 CPU 수율 좋은 걸로 바꿀 거다. 그거에 해당 안 되는 거잖아요. 오버클럭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 견적 하시고, 만약에 삼성램을 쓰고 싶다면 다음 달까지 버티시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게일램으로 바꾸시고, 아니면 좀더 그냥 램에 돈 들이고 싶다 하면 그냥 튜닝램 쓰시고. 사실 시금치 램이 좀 그래요. 그 견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시점에서 i3 9100F나 i5 9400F가 필요하시다면 그냥 사시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 견적에서는 i5 9600K 등급부터는 제가 소개를 안 해요. 이번 달그 5월 26일자 기준 견적에는 제가 여기에 안 넣었어요. 추천을 안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추천을 안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가격대는, 네, 이제 100만원대 초반으로 넘어가요. 100만원대 초반으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제가 B450 메인보드를 좀 상급 보드를 넣어드렸어요. 상급 보드를 넣어드린 이유는, 이제 용도가 좀 어느 정도 정해진 분들이에요. 용도가 동영상 편집용 이상으로 좀 어느 정도 확고하게 목표가 있으신 분들을 타겟으로 한 견적이기 때문에 제가 라이젠 2600 견적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GTX 1660 Ti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둔 것은 여기서 이제 그 램, 삼성 램 조금 더 좋은 거를 기다리실 거면 다음 달까지 기다리시고 그게 아니고 아니라면 그냥 다른 회사의 비슷한 가격대 램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그냥 램 클럭 더잘 되는 거 뽑고 싶으면 그 G스킬 튜닝 램 가세요. 그 몇만 원더 들어갈 뿐이지. 그리고 CPU는 일단 뭐 2600을 꽂았어도 AM4 소켓에서는 이 B450 메인보드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면 새로운 라이젠 3세대 CPU를 꽂을 수가 있어요. 대비가 돼 있는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제가 이 견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견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등급은 여기서 만약에 그래, 거기서 견적을 조금 더 올린 거예요. 견적을 조금 더 올리는 방법은 여기서는 이제 파워를 500에서 600W로 올렸고요. 그래픽 카드를 RTX 2060에 한 이제 트윈 프로저 등급으로 넣었어요. 벤투스 등급은 칩셋이 조금 약간 성능이 조금 낮은데 일단은 다음 달에 제가 견적을 짰었으면 아마 벤투스를 넣었을 거예요. 벤투스를 넣었을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벤투스가 칩셋이 조금 이렇게 수율이 딸리는 거니까 차라리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트윈 프로저를 그래픽 카드를 넣어드린 거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냥 램은 이제 방열판이 들어가 있는 G스킬 램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몇만 원 올라갔죠. 가격이 크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런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메인보드를 B450이 아닌 X470. 현재 MSI에서 판매하는 X470 중에서 제일 상위 등급을 넣어드린 거예요. 아, 물론 MSI도 이번에 인텔의 G390 칩셋의 그 소켓의 메인보드에서 칩셋의 메인보드에서는 에이스 등급하고 갓나이트 등급이 나왔잖아요, 드디어. 처음으로 출시가 됐어요. 갓나이크는 한정판이고, 에이스가 그 게이밍 프로 카본보다 더 상위 등급이에요. 그리고 이번 X570 시리즈에서 드디어 AMD 소켓에서도 MSI가 에이스 등급과 갓나이크 등급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돈이 진짜 짱짱하게 넘쳤다면 차라리 그래 그러면 X570 갓나이크를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아마 저는 적절하게 탑을 봐서 그냥 프로 카본이나 에이스를 갈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메인보드하고 램하고 그래픽 카드 그리고 물론 SSD도 M.2로 올라갔죠. 그리고 파워를 600W로 미리 올려둔 이유는 제가 이견적으로 지금 당장 사서 버티는 분들은 향후 CPU를 업그레이드할 의사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맞춰드린 거예요. 이렇게 맞춰드린 거고. 자, 이제 그 다음 등급을 갈게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할 견적 중에 마지막 견적이에요. 마지막 견적은요. 거기서 조금 더 올렸어요. X470 최상위 메인보드에다가 램 역시 16기가. 그리고 만약에 더 올릴 의향이 있으시면 램을 32기가로 꽂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RTX 2070으로 올라왔어요. 역시 제가 벤투스를 넣지 않은 이유는 벤투스 칩셋이 다음 달에 좋은 걸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안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SSD 용량을 더 넣고 싶으시면 5만원 더 넣고 이 에버 플러스 500GB를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굳이 이 견적에 2700X를 꽂아드린 이유는 그래, 나는 다음 분기 때 라이젠 3세대를 쓸 거야. 라이젠 3세대를 쓸 건데, 근데 지금 그 라이젠 3세대가 나오기 전까지도 나는 계속 동영상 편집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동영상 편집을 해야 되고, 작업용이 필요해.
원컴 방송도 해야 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2700X 견적도 짜드린 거예요. 고로 190만 원대의 견적이고요.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대의 견적은 제가 오늘은 추천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이상 가격대의 견적을 짜실 분들이면 충분히 다음 라이젠 3세대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다음 달에 그 인텔이 수율 좋은 CPU가로 바뀌어서 나올 때까지 더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 정도의 막200 몇십만 원대의 견적을 짜실 수 있는 분들은. 그분들은 더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00만 원대를 초과하는 견적은 오늘은 소개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오늘 이제 컴퓨텍스 기간 동안에 그뭐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는 저는 이제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거든요. 돈을 모으고 있어서 이제 아마 돈을 모을 때쯤이면 아마 다음 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때쯤에 아마 살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시기별로 지금 이 견적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별로 계속 견적을 체크를 하고 있고, 만약에 뭐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가격대별로 견적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초과하는 견적들은 제가 오늘은 더 소개는 드리지 않을 거고요. 물론 필요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의 가격대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굳이 제가 언급을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샵 단어가 들어가서 알아서 짜실 분들이거든. 알아서 짜실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굳이 그 얘기를 안 해드리는 거예요. 일반적 용도요. 일반적 용도가 일반적으로 뭐를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요즘은요. 요즘은 이제 일단 사무용을 기준으로 할게요. 요즘은 사무용도 4GB 쓰시는 분들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DDR4 그 램들이 최소 반도체가 4기가가 나오는데, 보통은 두개 끼잖아요. 보통은 듀얼 채널로 두 개를 끼기 때문에 최소 8기가바이트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윈도우 10이 이제 아무래도 좀 나름 윈도우즈 그런 약간 스케일 자체가 조금 어느 정도 고급화가 됐고, 그리고 요즘 사무용으로 쓴다고 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은 인터넷 브라우저 많이 띄우시거든요. 인터넷 브라우저를 수시로 띄우고 업무를 봐야 되는 분들이에요. 요즘 시대는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요즘은 최소가 8기가예요. 4기가바이트 두 개가 8기가고, 요즘 가정용으로, 이제 가정, 여기서 말하는 가정용이면 집에서 엔간한 게임들은 적당한 옵션을 두고 쓰실 분들.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이 게임 저 게임 다 까는 사람들 있잖아. 가정용으로. 그러니까 그 전문 작업용 말고 가정용 게임 이런 거할 거라면 16기가는 필요해요. 왜냐면 요즘 가정용 게임을 맞추는 정도가 이제, 그러면 이제 게임을 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자녀들이 집에 있을 사람들이거나, 그냥 집에서, 나는 뭐 그래 집에서 뭐 동영상도 보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보통 가정용이면 그 i5 시리즈를 맞추거나 6코어 i5 시리즈를 맞추거나, 한 라이젠 시리즈를 가고 싶다면 라이젠 2, 그2600 시리즈를 가겠죠. 근데 이제 다음 세대에서는 라이젠 이제 다음 분기에서 라이젠 3세대가 3300 시리즈가 6코어 12스레드예요. 그리고 3600 시리즈가 8코어 16스레드예요. 영상 편집이면 거기서 돈을 조금 더 써야죠. 그러니까
영상 편집을 쓸 거면 최소 2600 시리즈 이상에다가 영상 편집을 하실 거면 램을 32기가를 꽂으셔야죠. 16에서 32로 꽂아요. 최소가 16이고, 좀 돈, 램에 돈을 더 쓰고 싶다면 32기가를 꽂아요. 대신에 그러면 이제 파워도 500W가 아닌 600W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좀 고해상도의 동영상 편집을 필요하면 그런 분들은 모니터 해상도가 올라가거든요. 모니터 해상도를 FHD 정도로 안 쓰실 분들은, 그러니까 FHD 해상도를 쓰실 거면 GTX 1660 Ti를 꽂는데, QHD 이상을 쓰실 거면 최소 RTX 2060은 쓰셔야 돼요. QHD 이상은. 그리고 QHD 이상이거나, 만약에 이제 FHD더라도 21대 9 비율이나 32대 9처럼 그 더블 FHD급을 쓰실 거면 RTX급은 가셔야 돼요. 아무리 낮겠어도. 그리고 사실 보통 그 21대 9나 32대 9 정도를 쓰시는 분들은 그 정도 낮은 사양의 본체를 쓰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21대 9나 32대 9는요, 그 정도 사이즈의 모니터는 투컴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모니터 한 대를 본체 두 대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 정도 급이면 사실 이 가격 견적 이런 거잘안 따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물론 투컴으로 싸게 맞출 분들은 필요하죠. 제가 말하는 이 투컴으로 싸게 맞춘다는 거는요, 제가 굳이 투컴을 언급하는 이유는 게임 방송을 하는 분들 중에서 그 방송으로 송출되는 게임 프레임이 1도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거나 방송으로 송출을 하고 싶은데 그 보통 원컴 방송으로 게임을 송출을 하려면 게임 옵션을 타협을 봐야 돼요. 그 방송으로 송출하는 화질을 최상으로 하기 위해서 게임 옵션을 낮춰야 돼요. 근데 그게 싫은 사람들은 투컴 가야지 어쩌겠어요. 그게 싫은 사람들은 둘중 하나예요. 투컴을 가거나 i9 9900K를 가거나. 왜냐면 i7 9700K는 게이밍에서는 진짜 거의 9900K하고 별로 차이는 안 나요. 근데 다중 작업에서 너무 차이가 나요. 아, 스트리머 입문이요? 스트리머 입문이면요, 어떤 장르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견적이 살짝 달라요. 어떤 장르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견적이 살짝 다른데, 일단은 뭐 가볍게 토크 방송을 하실 거나, 가볍게 토크 방송을 하거나, 뭐 사진 자료를 띄워서 뭐좀그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짜고 싶거나, 아니면 고전 게임, 그러니까 되게 사양이 낮은 게임들 있죠. 사양이 엄청 낮은 급의 게임을 맞추실 거면 인텔 기준으로는 i5 9600K에 RTX 2060 조합 또는 AMD에서 2600X나 1660Ti 정도 조합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그거를 왜그 최소 마지노선을 잡았냐면 인텔 i5가 6코어 6스레드고 AMD 2600 시리즈가 6코어 11스레드예요. 그러니까 스레드 개수는 상관이 없고 일단은 최소 6코어 이상은 돼야지 토크 방송이 원활해요. 4코어는 좀 버벅거려요. 그러니까 4코어는요, 4코어로 방송은 할수 있어요. 대신에 그 방송 해상도를 FHD를 못 넣어요. FHD를 못 넣어. 4코어 시리즈는 최소 6코어 시리즈는 돼야지 FHD 해상도의 방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양을 좀 먹어요. 그리고 이게 CPU가 부하를 먹거든요. 분명 방송을 돌리면 그 그래픽 카드 인코딩으로 넣는다고 해도 CPU는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방송 송출 소프트웨어 자체가
인코딩이 아니더라도 방송을 돌리는 동안 CPU에 부하가 가요. 그래서 최소 6코어 이상의 CPU를 권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인텔 CPU를 쓸 경우에는 그 내장 그래픽의 퀵싱크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인코딩을 할 수도 있기는 하는데요. CPU 인코딩이나 그래픽 카드 인코딩에 대해서는 비해서는 성능은 떨어져요. 성능은 떨어지고 사실 가장 권장하는 거는 CPU의 과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로 인코딩을 한 거예요. 그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시리즈에서는 NVENC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의 그 GPU를 이용을 해서 그 동영상 인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CPU에 걸리는 부담이 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보통 그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인코딩을 권장을 해요. 권장을 하는 거지 꼭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고, 사실 그래 그래픽 카드는 좀 일찍 죽으면 바꾸면 돼요. 근데 CPU하고 메인보드가 죽으면요. 그 여러분들 윈도우즈 설치할 때요. 윈도우즈 OS는 그 제품 번호를 한번 입력하면 그 OS를 설치했을 때 당시 꽂았던 메인보드로 그 소유권이 귀속이 돼요. 물론 그 이제 윈도우즈식 처음 사용자용을 구매를 했으면 나중에 메인보드를 바꾸고 나서 다시 설치하면 돼요. 그런데 그 뭐냐 그 약간 이제 완성형 PC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 그 대표적으로 그 대기업에서 조립하는 거나 롯데 하이마트에서 판매하는 그런 PC들 있죠. 그런 거는 OEM이에요. OEM으로 윈도우즈를 깔면요. 메인보드를 교체하면 제품을 새로 구해야 돼요. 그 차이가 있어요. OEM 자체는 싸요. 그래서 사실 OS는 비싸더라도 좋은 등급을 사는 게 좋아요. 한 15만원 미만으로 할걸요? 윈도우 10 처음 사용자용이? 홈 기준으로는. 근데 사실 좀 보안을 더 세게 넣고 싶거나 내가 다른 PC를 좀 원격 조종을 하는 업무를 해.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윈도우즈 10 프로를 깔 이유는 없어요. 아, 리텔로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이거 조금 좀 너프하게 해놔야지. 제가 지금 여기 한번 지금 외할아버지하고 아빠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던 그 허리 보호대? 그냥 제가 좀 해보고 있는데 저는 뭐 나이 들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허리 보호를 위해서 조금 느슨하게 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단은 그래요. 제가 오늘 짜는 견적을 그렇게 많이 안 짰는데 오늘 짜는 견적을 많이 안짠 이유가 일단은 인텔에서 다음 달 정도면 그 오버클럭 가능한 CPU 제품군에서는 더 좋은 게 나올 거기 때문에 같은 제품으로 나오지만 수율도 좋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안 드렸고 AMD 시리즈로는 제가 200만 원 미만의 조합으로만 짜드렸어요. 그거를 초과하는 견적은 사실 지금 사실 그 정도 견적을 사실 분들은 버틸 수 있는 분들이거든. 컴퓨전? 다나와에서 견적 짜시면요. 다나와에서 포장 같은 거 책임져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나와 또는 다나와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 컴퓨터 조립 판매 회사들 있죠. 그 서로 그 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연결을 해서 조립 서비스를 할수 있어요. 조립 서비스는 몇만 원더 들어가요.
그리고 조립서 있으면 몇만 원더 들어가고, 만일, 그래, 그런 컴퓨터 조립 판매하는 회사들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견적을 짤수 있는데, 거기서는 추가 서비스가 있어요. 조립을 했을 경우, 오버클럭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이 오버클럭 서비스는요, 인텔 8세대 때는 몇만 원안 들어갔는데, 인텔 9세대는 이게 오버클럭이 조금 조금 더 들어가고, 만약에 IHS 튜닝, 뚜따까지 할 거면, 뚜따 비용이 10만원이에요. 뚜따가 힘들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굳이 오버클럭을 안할 거면, 순정 상태에서 쓸 경우는, 뭐 적당하게, 순정 상태에서 쓸 경우는요, 그냥 적당한 가격 조합해서 쓰시면 돼요. 오버클럭을 염두를 하고 있을 거면, 좀, 이제, 메인보드라든지, 램이라든지, 이런 각종 부품들을, 내구성이 좋은 거를 더 비싸더라도 고르셔야죠. 그리고 오버클럭 할 거면 파워도 한 등급 더 올려야 돼요. 왜냐면, 오버클럭을 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전력이 더 들어가요. 전력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파워를 등급을 올려서 파워의 효율을 더 좋게 해야 돼요. 파워 좀 용량이 좀 넉넉해야지 효율이 좋거든요. 그래야지 에너지가 절약이 돼요. 그러니까 오버클럭이 어떤 용도에 따라서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60Hz 모니터를 쓴다. 이런 사람들이 게임 프레임 1 올리겠다고 오버클럭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144Hz 모니터 쓰는 사람들이 배틀그라운드에서 진짜 나는 최저 프레임, 평균 프레임 요만큼이라도 더 올리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오버클럭을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굳이 돈 주고 그러니까 오버클럭은 바이오스 옵션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만약에 본인이 컴퓨터를 좀, 컴퓨터를 좀 이리저리 만져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해볼 가치는 있어요. 수동으로. 그런, 요즘 막 그런 오버클럭 가이드 같은 거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그 컴퓨터 회사에서 정리해놓은 가이드들도 있거든요. 매니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매니아들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기들이 해본 거를 또 정리를 하기도 해요. 저는 딱히 상관이 없긴 한데. 그리고, 그런 거 정리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거기서, 근데, 8세대는 모르겠는데, 9세대는요. 솔직히, 뚜따를 한다고 성능이 더 올라가는 거는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동 오버클럭은 본인이 관심이 있으면 하는 거고요. 뚜따는, 굳이 뚜껑 따가지고 그 안에 좀그 인듐 처리를 그 갈가내고 거기다 그 뭐냐 리퀴드 도포한 다음에 좀그열그열 전도율 더 좋아지게 한다 그런 다음에 성능을 더 극강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긴 하는데 근데 그게 사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9세대에 와서는 특히 코어 엑서 시리즈는 발열이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뚜따가 의미가 없어요. 클럭 기록 세운다고 특수 장치로 냉각해서, 아, 예진님 안녕하세요. 클럭 기록 세운다고 특수 장치로 냉각하는 거고, 아, 가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액체 질소 있지. 겁나게 차가운 거. 근데 그거 하려면요. 계속 수동으로 드라이 아이스 넣어야 돼요. 그러고 싶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오버클럭을 넣고 싶으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랭 쿨러로는 안 돼요. 오버클럭을 하고 싶으시다면요. 돈이 좀더 들더라도, 일체형 순행 쿨러 정도는 그냥 조립하면 되니까, 일체형 순행 쿨러는 그냥 조립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그 문제가 없고, 이거 효과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한번 자세 교정 시도만 해볼, 한번 그냥 의미가 있을까 하고 그냥 한번 차보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이거를 쓸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여름인데 이거 차고 있으면 쪄 죽어요. 아니, 저도 허리가 썩 좋은 편은 아니라서 그래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도 허리하고 목은 제가 보호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무릎은 이미 보호대 있어요. 저. 무릎은 이미 보호대가 있고, 허리하고 목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고, 아, 아픈 부위가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요? 그런 거구나. 하여간 그래서, 오버클럭은 솔직히,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버클럭 하는 거를 환영을 하죠. 그런 기술적인 성능 향상을 한번 봐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관심 1도 없으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뚜따는, 진짜 그냥 극강을 해보고 싶은 분을 있으면 권장은 하는데, 뚜따를 하게 되면요, 인텔이 AS가 3년이 있잖아요. 워런티가 3년 있어요. 근데 뚜껑을 따는 순간, 워런티 3년 날라가요. 그거 감수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립하는 업체에서도 권장을 안 해요. AS가 날라가니까. 아, 서든어택 1이에요. 나는 그런 이유는 못해서. 서든어택은 못해요, 난. 잠깐만요. 잠깐, 제가 여기서 다시 보기 하나만 좀 끊을게요.